오랄 산맥 했었잖아. 재밌었는데 그때. 한지 진짜 오래되긴 했다. 와, 천안 장기미제 사건이라는데? 볼까요? 실화네. 이런 실화가 있었어? 갑시다. 여기. 이른 아침부터 고물을 찾아 쓰레기 더미를 뒤지던 고물 수집사 신씨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쓰레기 봉투 사이에서 신씨는 이상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헌옷 같은 것으로 꽁꽁 싸매어진 게 쓰레기 봉투 속에 들어있던 그것은 다름이 아닌 토막나 있는 사람의 시체였습니다. 총 7등분으로 토막에 나 있는 사람의 시체. 아직까지 대한민국에 남아있는 수많은 미제 사건 중 하나로 불리고 있는 2006년 천안 토막 살인 사건입니다. 때는 2006년 1월 10일 오전 9시 30분이었습니다.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안읍 한 아파트의 쓰레기 수거장에서 토막난 시체가 발견이 되면서 사건은 시작이 됐습니다. 이신 씨가 발견한 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은 경악을 금치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잔인하게 잘려나간 채 뒤둥글고 있는 시체들을 보며 더욱 경악스러웠던 것은 사실 이 7등분 중에 팔과 몸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팔이 잘려나간 탓에 지문 대조가 불가능했습니다. 피해자의 것으로 보이는 소지품도 일체 발견되지 않았고요. 당장 경찰은 이 사체가 누구의 사체인지도 알수 없었다고 합니다. 사체를 통해 확인 가능한 것은 아래와 같은 정보가 전부였습니다. 시신은 여성이었고, 중년의 여성이었습니다. 키는 155에서 160cm로 추정이 됩니다. 계란형 얼굴에 쌍꺼풀은 없고 77 사이즈 통통한 체형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윗앞니와 왼쪽 아래 어금니 3개 발치 후 보철 치료를 한 정황이 있었고 목이 졸려 죽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신 씨가 발견했을 당시에는 사망한 지 하루에서 이틀 정도 경과한 후였던 것이죠. 비교적 사체는 크게 부패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중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유일한 단서는 치아 상태밖에 없었습니다. 경찰은 13만 건의 치과 진료 기록을 모조리 조회하고 천안 인근의 아산조치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치과 병원을 수사하였으나 딱히 성과는 찾아낼 수 없었죠. 이에 피해자의 얼굴을 몽타주로 그려 수만 장을 배포하기도 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수사는 범인은커녕 피해자가 누구인지도조차 알지 못한 채 끝을 맺는 듯 했죠. 그러나 7개월 후 서울특별시 성동구 송정동 중랑 하수처리장에서 한 직원이 발견한 검은 비닐봉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었던 것은 충격적이게도 천안의 신 씨가 발견했던 7토막난 사체의 일부분이었습니다. 사망 추정 시간은 6개월에서 1년 전
사이. 다시 말해 천안의 토막 시체가 발견된 것은 7개월 전의 일이었기 때문에 중년의 여성의 것으로 추정되는 몸통과 팔로 인해 두 사건은 공통점을 찾아갑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체를 맡기고 지역 경찰관의 공조를 요청했습니다. 만일 천안에서 발견된 시체의 일부가 확실하다면 사체는 약 100km에 가까운 거리를 두고 운반이 된 셈이었죠. 그러나 천안경찰서와 서울 성동경찰서의 공조수사가 시작되려는 찰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과수로부터의 답신이 옵니다. 천안과 서울에서 각각 발견된 토막 사체. 이 두 사건은 DNA 불일치로 사건이 원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23년 흘렀나요? 아닌가? 아니 20년 아니에요. 19년이 흘렀나요? 그죠? 아니 2006년이면은 8년이라고? 아니 뭐가 8년이야? 이 사건이 생긴 지가 2006년이잖아. 2006년이면은 몇 년 전이지? 17년? 17년. 그니까 독일 월드컵도 있을 때네. 지금까지도 미지 사건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녀의 몽타주입니다. 온몸이 잔인하게 토막난 채 쓰레기장에서 차가운 시체로 발견된 이 여성의 이름을 우리는 아직도 모른다. 못 잡은 거야 아직까지. 그리고 또 다른 사체. 아닌가? 이분인가? 근데 너무 뭐 이렇게 그렸대? 이거 좀 뭔가 얼굴이 무서운데? 아 몽타주대로야? 피해자분이긴 한데 뭔가 좀 얼굴 사진을 너무 이렇게 3D로 복원한 피해자의 생전 모습이었다고 하네. 그러니까 이게 좀 무서운 이유가 그냥 피해자 보고 이렇게 뭐 무섭게 뭐 생겼다 이렇게 얘기한 게 얘기가 아니긴 하지만 이게 이제 죽었을 당시거든. 생전의 마지막 표정인 거야 이 표정이. 데드 사인 얼굴에. 그래서 더 뭔가 모습이 기괴한 거지. 아직도 미제래요, 미제.
하나만 더 볼까? 나는 초자연적인 이야기는 별로. 짧은 건데 볼게요, 이거. 비오크. 스토킹 사건. 이거 되게 유명해. 여기 한 여자가 있습니다. 그녀 이름은 활동명 비오크. 80년대 뉴웨이브 일렉트로닉계 뮤직계를 이끈 전설. 동양적이면서 귀여운 외모와 얇은 음색과 그에 상반되는 가창력으로 데뷔 몇 년 만에 큰 인기를 얻게 된 가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리카르도 로페즈. 앞서 말한 비오크, 그녀의 많은 팬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 리카르도 로페즈는 우루과이 태생의 미국인이었는데, 그는 형의 해충 구제 업체에서 근무하던 어쩌면 평범하다면 평범한 미국인이었습니다. 그는 클라인펠터 증후군으로 인한 비만, 여성형 여유증, 작은 성기와 같이 남성적 매력이 전혀 없는 외모로 인해 자존감이 매우 낮았습니다. 어려서부터 예술가를 꿈꿔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미대에 들어갔으나 열등감과 소심한 성격으로 얼마 안가 자퇴를 하고 간헐적으로 형의 해충구제 사업체에서 일을 하며 사회적인 은둔 생활을 하고 있던 소위 은둔형 외투리였습니다. 그러던 도중 리카르도는 93년부터 비오크라는 가수를 알게 되고 그녀에 대해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과도한 팬심은 정신적인 요인을 통해 그는 무려 803페이지에 달하는 본인 스스로의 일기장에 비오크에 대한 환상을 기록하기 시작하는 악취미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타임머신을 발명해 70년대로 돌아가 비오크와의 친구가 된다는
그런 허무맹랑한 망상 관련된 글이 주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 일기장에는 이런 망상글 말고도 자신의 뚱뚱한 몸과 거의 귀두밖에 남지 않는 자신의 성기에 대한 자학하는 글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96년 비오크는 영국 뮤지션 골디와 열애설이 터지게 되는데, 리카르도는 이에 대해 크게 분개하게 됩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고 원했던 비오크가 고작 저런 불량해 보이는 흑인과 사귄다는 사실에 리카르도는 분노하며 영국 뮤지션 골디를 벌할 방법을 찾기 시작하는데요. 그가 처음에 생각한 것은 처음에는 에이즈균을 가스탄 현식으로 뿌리는 계획을 세웠으나 그게 곧 비현실적이라는 계획이라는 것을 알고 다시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리카르도는 결국 비오크를 죽이고 자기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어 사후 세계에서 만난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의 구체적인 계획은 수제 폭탄을 그녀의 주소로 보낸 다음에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9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자신의 계획 이행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하기 시작하는데, 그는 총 18시간의 분량의 8mm 비디오 테이프를 남깁니다. 그리고 9월 12일 그는 마침내 완성된 폭탄을 우체국에서 비오크의 런던 자택으로 보낸 뒤 조용히 카메라를 켭니다. 지금부터 조금 다소 충격적인 장면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윽고 리카르도는 비디오 카메라를 킵니다. 96년 9월 12일 그는 아무래도 긴장이 되었던 것인지 텔레비전으로 비오크의 뮤직비디오를 재생시켜놓고 머리와 눈썹을 민 후 얼굴을 빨간색과 녹색으로 칠하게 됩니다. 그의 감기가 서려있는 비디오의 내용. 그는 내 생애 최고의 날 9월 12일이라고 써있는 판자 앞에 의자에 앉습니다. 그리곤 비오크에 대한 분노 섞인 욕설을 내뱉습니다. 그리고 매우 긴장된다라는 말을 연신 내뱉으며 숨을 고른 뒤 비오크의 마지막 곡의 클라이막스가 시작될 때쯤 This is for you 라는 말과 함께 총구를 입에 넣고 방아쇠를 당기게 되죠. 집안엔 가득 찬 총성이 들리고 리카르도는 꾸역거리는 신음 소리를 내며 화면 밖으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쓰러진 리카르도의 두개골에서 피가 흐르는 소리와 함께 영상은 끝이 납니다. 나흘 뒤인 9월 16일 부패한 시체 악취로 인한 인근 주민의 신고로 리카르도의 시신이 그의 계획보다 훨씬 더 일찍 발견이 됩니다. 현장을 나온 경찰들은
즉시 8mm 테이프를 테러 범죄 증거 기록들이라고 생각해 FBI에게 넘기게 되고 리카르도의 친절한 문구와 리카르도의 시신 그리고 비디오 테이프를 넘겨주게 됩니다. 리카르도의 이 테이프를 본 경찰들은 런던 경찰에도 알려 폭탄은 비오크의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압수가 됩니다. 그의 계획은 실패로 물 건너가게 되며 그의 계획 실패와 함께 비오크의 인터뷰 영상이 남아있습니다. 그녀는 누군가가 나 때문에 자신의 머리를 총으로 쏴버리다니 정말이지 슬프고 끔찍한 일이다. 나 자신을 한 사람의 개인으로 존중해주고 사생활에 간섭하려 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밝히며 이후 런던의 집을 버리고 스페인으로 이민을 떠납니다. 리카르도의 비디오는 2008년까지는 공개되고 있지 않다가 현재는 마지막 비디오를 제외하고 모두 유튜브에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안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괜히 기분만 더러워질 듯? 그냥 우리야 뭐 한참 전에 죽은 또라이를 보는 거겠지만 그냥 그걸 보는 거 자체가 굉장히 좀 얘가 한 짓을 보니까 되게 보고 싶지가 않네. 보지 맙시다. 내가 스토킹 당한 적 없냐고? 글쎄 나는 사실 나한테 크게 과몰입하는 사람은 없었어. 그 나한테 현실적으로 그 방송을 오래 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나한테 어떤 그런 영향을 준 그런 뭐 스토커는 없었어요. 아무리 봐도 없네. 아, 그 가발 여자? 예전에 그 게스트 방송을 했었는데 게스트 방송을 이제 하려고 계획을 했죠. 여러분들은 모르지. 예. 계획을 했었는데 뭔가 좀 어딘가 불편해 보이고 이상해 보이긴 했죠. 그러니까 정말 거짓 하나도 안 보태고 그냥 그 당시 내가 느꼈던 것만 얘기를 하자면은 그냥 그 게스트 방송을 기획한 어떤 코순이가 한 명 있었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 같이 방송하려고 이제 방음부스 시절에 아주 이제 방송하려고 이제 뭐 이런저런 막 물어보고 대화도 하고 저 그랬는데 애가 어디가 좀 뭔가 좀 불안해 보이는 거지. 예.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해 보이면서 나도 불안한 거야. 예. 나도 불안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뭐 방송 준비도 하고 방송하려고 이제 있다가 이제 화장실 잠깐 갔다 온다고 하길래 알았다고 얘기하고 나서 이제 음악 틀어놓고 이제 그러고 방송 이제 키려고 하고 있는데 한참을 지나도 안 오대? 나는 그냥 그때 정신 팔려갖고 그냥 인터넷 하고 있었는데 아니 20분이 지나도 안 나오는 거야. 뭔가 이상하다 싶어갖고 이제 가서 이제 뭐 물어봤지. 화장실에 있니? 뭐하니? 물어봤더니 말이 없어. 대답이 없길래 화장실 그냥 열고 딱 들어가 봤더니 그 가발이 그 걔가 뭐 화장실에 이렇게 이게 있잖아 그 쇠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그 저 타월 같은 거 걸어놓을 수 있는 수건 걸어놓을 수 있는 거기다 올려놨는데 이제 그게 이제 거기다 이제 걸어 널어놓은 건데 이제 그게 이렇게 저 벽에 쓸려가지고 그런 기괴한 모습으로 돼 있었던 건지 아니면은 왜 그랬는지는 나도 모르지. 예, 뭐 걔가 쓰고 있던 거 머리도 부자연스러웠어. 후드티 쓰고 뭔가 어두운 얼굴로 그렇게 막 있었으니까 나도 그때 왜 합방을 하려고 했는지 왜 게스트 방송 하려고 했었는지도 기억이 잘 안 난다. 아무튼 간에 뭐 되게 장문에 막 쪽지 같은 걸 막 보내고 그래갖고 난 좀 말을 이쁘게 한 사람 좋아해. 그래가지고
나에 대한 팬심이 굉장히 뭐 크길래 그래서 뭐 같이 방송 한번 해보려고 코순이 특집으로 이렇게 해보려고 그랬지. 그때 아프리카 영정 나가기 전이었는데. 가발이 걔가 쓰던 가발이 물에 젖어갖고 벽에 이렇게 완전 착 달라붙어갖고 이렇게 돼 있었어. 붙어갖고 아예 촉촉촉촉촉 해갖고 화장실 벽에. 그럼 깜짝 놀랐었지. 그럼 그간 거야. 연락도 안 되고. 몰라. 그또 기괴한 이야기는 하나 또 있었지. 뭐였냐면은 이제 얼마 전에 주영이가 해준 얘기였지. 내가 아무리 뭐 여자 관계가 뭐 예전에 과거에 좀 복잡하고 그랬다고 할지라도 내가 기억 못하는 사람은 없거든. 한명한명난다 기억해. 근데 주영이가 여기 온지 얼마 안 돼가지고 여기 아파트 내 놀이터에서 돌아다니고 있다가 강아지 산책시키고 있었는데, 어머 이쁘다, 얘가 이리하고 얘 리아주아 맞죠? 아우 방송에서 봤어요 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팬인 것 같다가 그렇게 이제 뭐 인사를 하면서 얘기를 하더래. 그래가지고 아네 이렇게 했었는데 그 저도 그집 가봤죠. 아파트 되게 좋죠, 넓죠. 저도 거기 살았었는데. 잘해줘요? 이러면서 자기도 그러니까 나랑 사귀었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주영이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 이거 진짜 주작이 아니라 주영이한테 직접 들은 얘기야. 갔다 와갖고 오빠 나 아까 이상한 예상했다 그래서 막 얘기를 해주길래, 뭐 여기 집에 온지 얼마 안 됐을 때였는데, 에? 뭔 말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 그래서 이건 분명히 필시 나를 매기기 위한 얘기다, 매기였다. 자기도 이 집에 살았었다. 그리고 뭐 집안일도 하고 막 그랬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뭐다 알다시피 그렇잖아. 없어. 그 외에는 없는데 그거 말고도 이제 비공식 여친들이 좀 있었죠. 그거 이제 내가 안 밝혔던 건데.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청라에 사는 사람이 없고 생김새라든지 이런 것도 묘사를 주영이가 해줬는데도 모르겠어. 모르겠어. 데리고 산 적이 없지. 그 사람이면은 주영이 얼굴 알지. 최근 일. 최근 일이지. 두 달? 모르겠어. 여자인데 그런 얘기를 주영이한테 했대. 그래가지고 존나 찝찝했지. 씨발 누구지? 주영이 나를 또안 믿는 거야. 그 상황에서 더 짜증나는 건. 얼마나 많은 여자들을 데리고 살았으면은 이런 일이 있냐고. 극구 부인했지. 아니라고. 내가 너한테 안 밝힐 이유가 없지 않느냐. 내 과거에 대해서 이미 알려줄 대로 알려줬고 사람들도 다 알고 그러는데 여기서 뭐더 나올 게 뭐가 있겠냐. 때려죽어도 그런 기억은 없다. 아니 은근히 존나 인기 많은 척하는 것 같아서 족 같다고? 그거는 너가 너무 마음이 삐뚤어져서 그런 것 같다. 전혀 그런 거를 내비추고자 한 얘기가 전혀 아닌데. 출장? 출장은 부른 적이 없는데 미안하지만 내 미쳤다고 집에 출장을 부르겠어?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집에 막 이런 거 찍어갖고 나중에 협박할지 어떻게 알고? 갑자기 저런 개 쏟아지네. 와. 더 까발려질 게 없어서 믿어달라는 게 존나 치트키라고 부럽다고. 그치. 왜냐면은 2022년 그리고 2023년까지도 클린운의 행보는 계속 될 테니까. 아, 맞잖아 솔직히.
아니, 2021년에 나와 지금의 나를 좀 분리시켜놨어. 약간 구분지었지. 구분지었기 때문에. 그 과거의 나는 과거의 나고, 현재의 나는 현재의 나니까. 과거의 나는 이제 과거의 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렇게 안 살려고 이제, 바뀌었죠. 코만께서는 이미 이 세상의 모든 향락을 즐겨서 따로 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향락을 즐겼다고? 안경 쓰고 이렇게 배똥내 밀고 누가 봐도 BJ들 중에서 제일 히키코모리 같은 내가? 이중생활을? 향락을? 세상은 다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느님이 알고 계시겠죠. 카페에 가슴에 미친놈이 있나? 왜 이렇게 야쿠 가슴 글이 왜 이렇게 많이 올라와? A컵부터 Z컵까지 해가지고 막컵 사이즈 막다 나오고. 와, 이 새끼들. 아, 미안해요. 약간 후유증이 있네. 후유증. 휴방 후유증. 휴방을 하루 이상 하면은 패턴이 바뀌어갖고 저녁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생활이 이제 되다 보니까, 그래서 휴방한 다음 날 이제 다시 박차를 가할 때 그때가 제일 힘든 것 같아. 하루 버텨야 되니까. 5시니까 들어가라고? 진짜? 방전해도 돼요? 진짜 해도 됨? 모두가 동의하는 건가요? 되겠냐? 방어법이지. 아까 그걸 구분을 못하겠어. 하도 빨리 방송 끄시고 목체를 보존하시옵소서. 장난치는 사람이 많아갖고. 나 하품을 죄송합니다. 어차피 난 이제 뭐 방송 이제 거의 마지막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축구로 따지면 이제 후반 40분이죠. 5분 남겨놨습니다. 예, 후반 40분이야. 체감상 후반 이제 40분 같은 느낌이야. 무슨 오늘 최소 7시까지 한다는데 안 하는 거? 아, 근데 뭔가 지금 게임하기엔 되게 그러네, 시간이. 또 이렇게 라우어는 하루 더 유기되는 것인가? 형님 방종하셔도 됩니다. 교대 근무해봐서 밤낮 루틴 맞추기 힘든 거 압니다. 내일 맑은 정신으로 뵙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어요. 6시까지는 해야죠. 마크? 아니 뭐 마크야. 약발 한번 쓰고 아니다 싶으면 방송 가시죠. 약불방? 그럴까? 유튜브는 약불방 참 좋아하더라.